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양해의 영상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불광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맡은 지가 2015년부터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5, 16, 17, 18, 19 횟수로는 6년째 이제 어린이 법회와 또 청소년 법회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불광사에 오기 이전에는 남해 항림사라는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를 한 3, 4년 동안 맡아서 어린이 법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어린이 법회를 맡은 이후로는 계속 수련회를 해왔었는데요. 남해 항림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남해 보리암 주디스님이었던 능원스님께서 매달 후원을 해주시고 또 보리암에 있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그 수련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수련회를 예전에는 했었고요. 불광사에 와서는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덕분에 수련회를 해마다 여름하고 겨울 수련회 이렇게 두 번씩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10번째 어린이 수련회를 불광사에서는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는 겨울 수련회인데 날짜가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일 일요일에 제가 일요일마다 업로드 시키는 그 사찰 여행 영상을 찍을 시간도 부족하고 준비할 시간도 제가 그 수련회 준비와 다 겹쳐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양해의 영상을 찍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9일 일요일에는 다시 그 좋은 사찰 여행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기획 중인데요. 워낙 제가 또 다른 하는 일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넉넉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힘을 내서 네, 힘을 내서 열심히 제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